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항공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천공항 근무할 때 22만 명 하루에 이용해서 여기 우리 공항공사 10개에서 참석을 했는데 승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나가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승객분들 분산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시간을 줄여서 비행기 타실 수 있게 해드리나 해가지고 막 정말 공항이 매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하루에 22만 대, 아니 22만 명에 1,100대 비행기 1분에 한 대꼴 떴는데 지금 승객이 없어요. 요새 좀 늘었다고 하는데 한 3천 명 될까 싶습니다. 그때 단기순이익이 제가 방문 사장으로 단기순이익이 연 2회 1조 1,500억 정도 나왔어요. 정부의 배당금을 5천억 낼 정도로 1조가 넘는 단기순이익을 냈으니까 그 당시 시가총액 이런 개념 IPO로 치면은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똑같고 한전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아마 요즘 올해 적자가 뭐 2천억인지 이 정도 한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크고요.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무너지면 항공산업 끝나는 게 아니고 연관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이게 성같이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항공이 죽으면은 공항이 인천공항이 세계 1등 안 되는 거고 수출이라든지 비즈니스나 관광이라든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서 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더 위험한가? 경쟁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국내선인데도 크니까요. 그래서 국내선인데도 도다니니까 국내선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1년 반이든 2년이든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국내선이 뭐 제주도 가는 노선 정도에서만 기자가 나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항공산업이 참 항공산업이 무너지면은 지상조업 등등 면세점 다 문제가 될 거고요. 그게 너무나 심각하고 항공사가 나중에 외국 항공사로다가 뭐 M&A라든지 무너져 나가면은 인천공항도 보장 못합니다. 끝으로 요즘 이제 저는 인국공 사태라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요. 한 20대들의 취업난 경제 문제, 30, 40대들의 내 집값이 어려운 거, 이거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죠. 취업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책을 촉구 중이게 됐는데 그건 공항을 위해서 또 우리 노동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2016년 1월 달에 계신 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수화물 대란으로 인천공항이 무너진다. 그 뒤에 바로 1월 중순 그때 밀입국 사태가 두 번 터지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검색, 보안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비정규직 그게 문제다, 원인이다, 정규직을 해야 된다 그때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시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 그분들, 그 협력업체에 드리는 그 돈, 인건비, 협력업체 사장들한테 드리는 이 이윤 그게 10%인데 입찰하면 한 7, 8% 될 거예요. 거기다 산업관리비 3% 합하면 거의 8, 9% 되는데 그 돈 가지고도 초개선을 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냥 따로 돈 드는 것도 없고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인력이 2,000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2,000명 중에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정규직은 10%도 안 돼요.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국가의 관문이고 대한민국 최고 관문 세계 1등 공항을 운영하는 밤에 필수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그 요원 중에 95%가 비정규직이라는 게 되겠어요. 그분들을 같이 지휘관과 리더십을 발휘할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별로 우리 공항에 안 오시고 공사의 정규직 직원들 한 5%, 10% 되는 직원분들이 감독이나 같이 지휘할 수가 없어요. 파견법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요즘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취업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 때문에 20대 특히 대학생분들이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겸허히 반성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정규직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왜곡된 내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서 많은 산업 분야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히 항공 운송 산업은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그 입국 금지를 한 국가가 지금 182개 국가에 이르고 사적 면제 협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국가도 56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항공편 운항 중단에 따라서 항공 수요 충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수요 예측을 보면요, 올 5월에 보면 올 5월 누적 여객 수는 13만 7,900명으로 작년 전년 동월 대비 약 97.6% 감소했습니다. 7월부터 회복은 되는데 수요 회복 탄력성이 극히 미진해서 약 전년 대비 약 78% 정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기관들이 다소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요까지 회복하는데 짧게 2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카와에서도 2020년 국제항공 이용객이 최대 75%까지 감소할 수 있다. 그에 아이아타나 유로컨트롤 같은 항공 전문기관에서도 항공 수요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라면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MRO 산업, 항공운송 산업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항공산업이라면 과도하게 항공운송산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이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정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항공사들이 거의 다 파산할 위기에 몰려 있었고요. 여객들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1차 연관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2차 연관 산업들도 지금 상당하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 38조 원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일단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유지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항공 수요 고객들의 수요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항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첫째,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항공운송산업이 메인입니다. 대부분 관광산업이 국가나 해당 도시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격리 해제 조치나 입국 허용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항공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이미 지원이 되었고요. 현재 항공사들이 원하는 것은 리스타트를 위한 이제 도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역 안전국에 대해서 격리적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9.11 사태 때 미국에서 시큐리티 컨트롤을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아이카오에서 아예 표준으로 채택해서 전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조심스럽게 방역 안전국이라고 우리가 그 점쳐지는 국가들의 주요 공항들과 전 세계 최초로 공항간 얼라이언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리스타트를 위한 항공 수요 회복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객들이 기내에서 감염을 대단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보시면 기내에 확진자가 한 명 타고 있는데 그 기내에 탄 승객이 전원 확진되었다 이런 걸 못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나 오히려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감염률이 훨씬 높은데 왜 그러냐면 항공기 안의 벤틸레이션 시스템은 거의 병원하고 흡사합니다. 항공기 기내 에어컨, 항공기 보통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있는 에어컨은 오히려 외부 공기를 데워서 이제 들이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엔진룸을 통해서 외기가 들어오는데 그 엔진룸을 거치면서 약 200도씨 정도에서 많이 멸균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면서 기내 공기는 약 2, 3분 간격으로 계속 그 순환과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어느 뭐 교회든 뭐 소모임이든 식당이든 어느 밀집된 장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아마 밀집 장소 중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물으면 기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기내에 그 공기 전화 기능은 탁월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체질이 대단히 허약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과도하게 항공운송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공산업이라면 항공기 제조업, 그 MRO 사업, 또 항공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제조 산업이나 MRO 산업은 엄청난 그
그 고용 유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월에 보면 도쿄 하나다 공항에서 에어포트 가든을 오픈했습니다. 최근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비즈니스 권력 확대, 공항 경제권 확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요의 의지에서 지금까지 과거 20년 동안 발전해 온 만큼 앞으로 20년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경제권을 발판으로 다시 새로운 20년의 도약을 꿈꿀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공항이나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사실은 딱 운송이나 뭐 여객 수송 그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항공 산업이라든지 뭐 관련한 부품 산업, MRO 산업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물류와 서비스 산업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R&D라든지 하이테크 산업, 그리고 관광이나 또는 문화산업 이런 것과도 사실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공항 외에 나머지 공항은 여객 기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인천뿐만 아니라 그 김해라든지 청주, 대구 이런 공항들은 사실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사실 주변 지역에 경자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기능간의 어떤 연계성 이런 걸 통한 어떤 시너지 창출은 미흡했다. 스킨볼 공항 같은 경우에 과연 공항이 사실은 그 주변의 암스테르담시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그 선진 공항들은 공항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성장 거점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추공항으로서 독점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도권 공항하고 그리고 김해, 청주, 대구 공항 정도가 주변 지역의 관련 산업이 좀 기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점 공항 중에 이제 우한하고 제주 공항은 상대적으로 그 산업 역량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항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물리적 시설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한 뭐 도시 건설이라든지 지구 지정을 통해서 시설 배치하는 그런 물리적 중심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 이용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용객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공사들을 포함한 그런 공항 이용자 그리고 지역 주민, 뭐 지역 산업 생태계 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확장성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것이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이었고 여전히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호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인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항 개념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공항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공항 이용객 지역 주민으로서의 사람 중심의 그런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선호시설로서의 공항에 대한 인식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